아, 네. 오늘은 9월 29일, 금요일입니다. 오늘 추석날인데요. 오전에 차례 지내고, 성묘 마치고, 농장에 와서, 오늘은 응애약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사용한 응애약은, 이렇게 보시는 아스타렉이라는 응애약을 사용했고요. 올해 이제 초에 이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, 이 블루엔젤 같은 경우는 애벌레들이 연한 순의 끝부분에 올라타서 이렇게 좀 갉아먹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. 나무 하나에 애벌레 하나씩 붙어가지고 나무의 끝순만 이렇게 갉아먹는 현상이 있었는데요. 그때 제가 이제 응애약을 치면서 이 피레스라는 요 약을 한번 타가지고 애벌레를 다 죽였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약간 그 나무가 약해까지는 아닌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스타렉을 뿌리기 전에 제가 응애약은 한 달에 한번 하는데요.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응애는 없고요. 응애 먹은 데는 없고 응애약을 치기 열흘 전에 이 피레스라는 농약을 한번 쳐서 살충제로 이제 벌레들, 애벌레들을 이렇게 죽입니다. 이 고랑의 풀들이 벌레들의 어떤 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랑에게 풀이 많아서 계속 이제 제초 작업을 했지만 벌레들이 이제 나뭇가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피레스로 애벌레를 이제 죽이고 응애약을 그 열흘 뒤에 또 방제를 해줬는데요.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약을 피레스와 아스타렉을 같이 섞어서 치면은 약 효과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이 나무에 어떤 그 약해까지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약을 혼용하지 않았고요. 따로따로 피레스 한번 주고 아스타렉 한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아스타렉을 이제 선택했던 이유는 이 작은기자 6번 응애약은 내성이 좀 많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인피시오라는 뭐 응애약도 있는데 인시피온가 아무튼 그런 응애약이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. 똑같은 가격이라면 똑같은 효과라면 좀더 저렴한 응애약을 사용해서 방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블루 엔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. 블루 에로우보다는 성장이 좀 더딘데 자리를 한번 잡고 나니까 이렇게 빵도 채워가면서 올 가을과 내년 성장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응애에 대한 피해는 없고요. 저 멀리 블루 에로우도 그렇고, 저기 골든 스마라그도 있는데요. 여기 이제 문그로우도 그렇고, 응애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. 그리고 기타 애벌레가, 블루 에로우라든지 문그로우 같은 거는 이렇게 갉아먹지 않는데요. 보니까 이 블루 엔젤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연합니다. 부들부들해서 그런지, 애벌레들이 여기 올라타서 끝순을 이렇게 갉아먹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. 이 나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갉아먹다 보니까 자동 이제 상승 전정의 효과 그러면서 이제 빵을 채워주는 뭐 효과도 물론 있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피레스라는 것과 아스타레 사용했습니다.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, 저는 이제 살충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응애약은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꼭 줘야 되고, 하지만, 제가 혼용을 해보니까, 별로 좀 좋진 않았다. 이런 말씀을, 드리고요. 예, 이거는 나눠서 따로따로 이렇게 오래 쳐서, 결과적으로, 응애 피해도 없었고요. 뭐 벌레에 대한 피해도 좀 없었던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올해 사용했던 응애약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었고요.
오늘 좀 구름이 있긴 하늘인데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